안녕하세요, 밀리미디 멜로웨이요. 오늘은 바로 초겨울 패션하울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 지그재그랑 에이블리에서 제 단골 쇼핑몰을 정말 탈탈 털었고, 그리고 또 우리 멜로미가 추천을 해준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도 쇼핑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옷이 정말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오늘은 진짜 제가 어디 쇼핑몰을 좋아하는지, 저의 새로운 좀 단골 쇼핑몰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 멜로미들 취향 저격할 수 있는 옷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먼저 제가 에이블리에서 쇼핑을 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아카시와라는 쇼핑몰에 좀 빠졌어요. 여기도 약간 청순여리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저번에 가디건을 하나 사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잠옷에서부터 옷들 좀 다양하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을 겨울 하면은 이런 브라운 컬러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에 제가 상의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가디건이랑 탑이 셋업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벌써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 탑이고, 대부분이 이렇게 프릴로 퍼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똥배 같은 거 좀 커버가 잘 될 것 같고, 가슴 쪽에 이렇게 셔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으로 하나 입어주고 그 다음에 겉에 가디건을 살짝 이렇게 걸쳐주면 되는 제품인데, 진짜 진한 고동색 브라운 컬러라서 뭔가 지금 계절 분위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나중에 여름에는 이거 단독으로 하나만 착용해도 되니까 일석이조인 느낌? 청바지나 아니면 미니 스커트 좀 그렇게 코디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초겨울이라고 하면은 진짜 편한 약간 와이드 팬츠, 그 중에서도 약간 트레이닝복 팬츠 편한 거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청순하면서 정말 편해 보이는 그런 겨울 바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이 제품입니다. 안쪽에 기모 소재는 아니고 그냥 기본 면 소재이거든요. 근데 겉감이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 두꺼운 소재감의 바지이고요. 저는 아이보리, 화이트 이런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크림 계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아서 마음에 들고, 골반 쪽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서 이런 건 진짜 뱃살 커버 완전 잘 되거든요. 되게 고급스럽게 또 편안하게 꽝꾸 느낌으로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퀄리티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괜찮거든요. 색깔도 정말 따뜻한 크림 컬러라 고급스럽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퍼 가디건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입고 다니면은 겨울에 꽝꾸 느낌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하체 비만이신 분들이나 하체 좀 똥배 커버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약간 이렇게 로브, 샤워하고 나서 로브 걸치고 머리 말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용 로브를 제가 따로 구매를 좀 해봤는데요. 짜잔! 그냥 로브가 아니라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달려있는 공주공주한 스타일의 로브예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원래 여름용이랑 봄용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겨울용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프릴 로브 가디건이 나왔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신축성도 이렇게 쫀쫀하게 있는 편이고, 넥라인에 셔링 잡혀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팔 부분 소매가 프릴로 되어 있어요. 또 너무 긴 팔이 아니라서 좋아요. 살짝 이렇게 7부 소매로 되어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고, 그렇게 롱한 기장감입니다. 허리끈 묶어줄 수 있는 이렇게 끈도 같이 오는데요. 겨울에 이렇게 로브 타입 하나 있으면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너무 또 두껍지 않은? 적당히 약간 수건 같은 두께감의 로브라서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습니다. 약간 공주공주한 느낌이라서 우리 멜로미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제 취향을 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플래퍼에서 진짜 많이 쇼핑을 했거든요. 플래퍼는 제가 구매를 할 때 보통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지그재그 단골 쇼핑몰인 플래퍼 제품들 제가 오랜만에 진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번에 신상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이 새틴 스커트를 구매를 했는데, 새틴 힙딥 실크 머메이드 롱 스커트 베이지 컬러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플래퍼가 힙딥 스커트를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힙딥 스커트를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너무 잘 입는데, 이번에 가을, 겨울 시즌으로 힙딥 새틴 스커트가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 보세요. 색깔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새틴 그런 베이지 색깔에다가 뒤쪽에는 일단 허리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기 좋고, 사이즈감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널널하고 기장감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 키 기준에선 좀 많이 길 것 같아서 밑단을 좀 수선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게다가 두께감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을 겨울 소재로 나왔다 보니까 두께감도 꽤나 있는 편? 안감이 따로 있구나. 안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속옷이 비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소재감 자체가 촉촉하면서 두꺼운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정말 뽕 뽑으면서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스타일은 사실 또 유행을 또 많이 타지도 않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는 너무 귀여운 프릴 셋업을 판매를 하시는데 반해버렸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프릴 나시랑 프릴 가디건이 셋업이에요. 사이즈감 자체가 일단은 플랫폼은 여유로워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이즈감 이렇게 여유로운 거 보이시죠? 두께감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지금에서부터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나비 디테일로 이렇게 앞쪽에 프릴이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끈을 묶어서 입어주시면 됩니다. 퀄리티도 좋고 일단 사이즈감 자체가 여유로우니까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깔끔하게 편안하게 입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해봤는데 실물이 되게 따뜻한 색감이라서 겨울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새틴 스커트랑 같이 셋업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반넥 셔링 티를 구매를 했고 컬러를 이렇게 오트밀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반목 넥으로 올라오는 라인감이고 와 진짜 벌써 예쁜데? 셔링이 사선으로 잡혀있어요. 너무 예쁘죠? 두께감은 약간의 얇은 기모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얇은 기모인데 좀 속비침이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킨톤으로 색깔을 좀 잘 맞춰서 입어주셔야 할 것 같고 반넥에다가 사이즈감도 여유롭고 허리 쪽까지 셔링이 잡혀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라인감이 커버가 잘 될 것 같거든요. 신축성도 되게 좋고 되게 부드럽고 색깔이 이렇게 오트밀 컬러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봄웜은 무조건 오트밀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사이즈감의 티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타이트한 게 많은데 플랫폼에는 이렇게 좀 사이즈감이 여유로운 티들이 많아가지고 상체에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기본으로 되게 잘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라색이랑 민트 색깔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뭔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보면은 중간 부분에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쪼매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되게 여러분 사이즈가 엄청 널널해서 약간 여리여리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소재감도 약간 면 소재로 신축성 좋으면서 부드러운 그런 소재감이고 허리 밑단에 보시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나비 디테일로 잘려있잖아요. 그래서 뱃살도 예쁘게 커버가 되면서 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나팔 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나 아니면은 스커트나 편안하게 이곳저곳에 좀 입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라 색깔로 하나 구매를 했고 짜잔! 이렇게 민트 색깔 여러분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칙칙한 민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 화사한 색이라서 너무 예뻐가지고 와 이거 진짜 편안하게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잘 입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아마 44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마르신 분들이 입기에는 좀 많이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최소 55 사이즈 이상이신 분들부터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플래퍼에서 이거는 자체 제작은 아니지만 너무 귀여운 벙거지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짠! 이렇게 울 니트 소재의 벙거지 모자예요. 그냥 가볍게 써주고 다니면 되는데 색깔도 이렇게 약간 오트밀 컬러 같은 연한 베이지 컬러감에다가 캡 부분이 넓어가지고 얼굴을 정말 안정적으로 예쁘게 좀 가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비행기도 좀 많이 타는 편이고 쌩얼로 되게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겨울에 보온성도 좋으면서 쌩얼에 썼을 때 예쁜 그런 모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제작 상품은 아니고요. 짜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브라운은 아니고 약간 회끼 도는 연한 브라운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넥으로 파여 있으면서 가슴 쪽에 이렇게 셔링 잡혀 있고 허리 라인 제대로 잡아주는 거 보이시죠? 어깨 부분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라인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근데 신축성은 또 좋아. 그래서 편안하게 또 이것도 가볍게 입고 다니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뭔가 살짝 전투복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거에다가 검정 색깔 스커트나 청바지 그렇게 코디를 하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최근에 찾은 에이블리 쇼핑몰 중에 그루비 플로어라는 쇼핑몰을 찾았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기도 하거든요. 이 제품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나시 타입이랑 초커랑 바지까지 해가지고 셋업으로 여러분 가격이 39,900원이거든요. 컬러는 이렇게 카키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했고 사이즈가 S하고 M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여유롭게 M 사이즈를 선택했더니 정말 예쁘게 잘 맞고 퀄리티도 심지어 여러분 좋거든요. 얇은 그런 소재가 아니라 진짜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약간 도톰한 소재감에다가 원톤으로 되어 있는 컬러가 아니라 보시면 약간 화이트 컬러의 실이랑
카키 컬러, 브라운 컬러가 섞여있는 이런 실이거든요.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 너무 퀄리티가 좋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시 타입인데 여러분 이거 끝나시 조절 가능합니다.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또 좋았던 게 허리 라인 이렇게 잡아주면서 A라인으로 퍼지는 상체 라인인데 허벅지랑 뱃살을 이렇게 싹 가려줘요. 바지는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트레이닝복 팬츠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소재감이거든요. 신축성 좋고 기장감도 그렇게 길지 않고 심지어 주머니까지 있어. 착샷을 보면은 가디건이랑 코디를 한 게 너무 예뻐서 이 가디건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흰색깔 컬러의 가디건이랑 코디를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청순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바지를 또 샀는데 이것도 하체 커버가 되는 와이드 팬츠예요. 짜잔! 이렇게 약간 카키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에다가 와 색깔도 일단 괜찮고 소재도 이렇게 부들부들한 두꺼운 면 소재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빨래할 때 올 샴푸로 빨래를 해주셔야 보풀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재감이고 허리 쪽에 밴딩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앞쪽에 셔링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뱃살 커버는 무조건 될 거고 와이드 팬츠 완전 넓어서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색깔도 진짜 고급스럽고 그냥 이렇게 약간 앙고라퍼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거에다 툭 하나 걸쳐서 입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와이드 팬츠 혹시 여러분 찾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거 진짜 가격대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조심스럽게 빨래만 잘한다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니트 셋업을 구매를 했는데 주빌레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막 단골까진 아니지만은 여기도 러블리 섹시글램 그런 쇼핑몰이고 여기가 좀 약간 가격대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짜잔! 앞쪽에 꽈배기 디테일로 되어 있는 그런 나시 탑. 그 다음에 볼레로 타입의 가디건이 세트예요. 일단은 퀄리티 되게 좋고 부들부들한 소재라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너무 청순하면서도 여리해 보이는 그 느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너무 귀엽겠다,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청바지도 좋고 스커트도 좋고 다양하게 한번 코디를 해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짜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자켓을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아이레브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원래 이런 블랙 컬러 자켓을 잘 안 사는데 궁금해서 사봤어요. 짜잔! 이렇게 완전 생 블랙 자켓입니다. 끈 타입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신축성이 있는 작품은 아니고 약간 두께감은 봄하고 가을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두께감이거든요. 기장감이 이렇게 조금 긴 편이라서 짧은 반바지에다가 요거 입고 검정 색깔 부츠 신는 느낌으로 그렇게 코디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이면서 깔끔하면서 앞쪽에 단추가 따로 달려있진 않고 이 허리끈으로 허리 라인을 묶어서 그렇게 코디를 좀 해주면 되는 것 같은? 가격 대비 퀄리티는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입었을 때 진짜 슬림하고 라인감이 정말 예쁘다면 추천할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을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품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세렌디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세렌디에도 이렇게 베이지한 약간 청순한 스타일의 그런 옷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제가 좀 자주 구매를 하는 곳이거든요. 밤마실 숄 비쿠드과 가디건입니다. 약간 가디건 숄 타입이에요. 숄 타입이고 꽈배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소매 부분이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약간 반팔 소매처럼 되어 있는 그런 기장감에다가 모자가 달려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버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숄처럼 가볍게 걸쳐서 입어주면 되는 제품인데요. 똑딱이가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한 것 같고 두께감이 막 엄청 두껍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티 하나 입고 살짝 걸치면은 좀 따숩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두께감입니다. 그게 좀 깔끔하면서 진짜 확실히 밥 마실 느낌으로 입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밤에 영화 보러 갈 때나 잠깐 데이트하러 갈 때나 그럴 때 입으면은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본 숄 가디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멜로미가 추천을 해준 브랜드와 옷이거든요. 브랜드는 클리시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하이틴 감성 미쳤더라고요. 짜잔! 지금 화면에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예쁜 연한 핑크색이거든요. 완전 연한 핑크색인데 색깔이 미쳤다. 게다가 정말 부드러워요. 가격이 10만 원대라서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뽀용하고 연한 핑크인데 색깔 너무 예쁘고요. 단추도 안쪽으로 히든 단추로 돼 있어가지고 단추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디테일이라서 깔끔한 라인감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앙고라 가디건입니다. 넥라인이 되게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이너를 진짜 예쁜 걸로 잘 입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이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나시도 같이 셋업으로 구매를 했어요. 너무 예쁘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약간 레이스 디테일이 달려있으면서도 되게 얇은 그런 탑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입기보다는 봄여름에 입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겉에 있다가 이제 가디건이나 따뜻하게 입어주면 되니까 이너용으로 입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예쁜 이런 핑크색에다가 신축성도 좋고 끈 길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스 나시에다가 가디건 걸쳐주는 거죠. 너무 예쁘겠죠, 진짜. 이래서 브랜드 제품은 확실히 진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 가치가 있고 멜로미가 추천해줬는데 추천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쁘게 한번 코디를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미쳤어. 그 다음에 라클로에라는 쇼핑몰인데 이 라클로에도 살짝 미시룩 스타일이기는 한데 좀 청순한 느낌의 그런 옷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좀 단정하게 입기 좋은 원피스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또 드뮤어룩 약간 드뮤어룩이 유행인데 좀 뭔가 그 룩에 잘 어울릴만한 옷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아이보리인데 약간 베이지빛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이고 나시 타입의 롱원피스예요. 반목넥으로 올라오는 그런 디테일? 요거랑 이렇게 볼레로가 셋업인 제품인데 생각보다 되게 크죠? 루즈해가지고 몸매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면서 가볍게 걸쳐주기 좋습니다.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좀 따뜻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약간 루즈한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길게 해도 정말 단정하면서 예쁠 것 같은데 20대 후반에서부터 약간 30대이신 분들이 입기 좋은 셋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마음에 들어요. 좀 단정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루즈한 핏의 니트 원피스를 구매를 했는데 블랙 컬러인데 니트에다가 살짝 루즈한 핏이라서 편안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 두꺼운 니트 원단에다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니트에다가 롱한 기장감이고 사이즈감이 여유로워서 편안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입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신축성도 좋고 되게 소재가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나중에 코트 걸치고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이런 것도 약간 갖고 있으면은 겨울에 이너용 원피스로 되게 좀 잘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가 히프나틱을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히프나틱에서 이번에 자체 제작 반바지를 출시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짜잔! 이렇게 저는 M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 히프나틱 반바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반바지도 여러분 허얍 골널 바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허리는 잡아주면서 허벅지 부분이 A라인으로 퍼지잖아요. 게다가 이 밑단에 보시면은 털실이 나와있는 디테일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대신에 신축성은 없어. 그래서 조금 몸을 탄탄하게 잡아줘서 몸매가 좋아 보이는 그런 라인감인데 색깔이 약간 이렇게 카키빛이랑 브라운빛이 도는 컬러라서 겨울에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후드티에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진짜 히프나틱은 약간 이렇게 힙한 거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미쳤어. 그다음에 제가 또 에이블리에서 우아르라는 곳에서 상의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셔링 나시 탑이랑 볼레로 가디건이 셋업으로 붙어있는 제품인데 볼레로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이고 앞쪽에 나시는 이렇게 페베이지 빛이 도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청바지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반바지에다 입어도 예쁘고 이런 거는 좀 무난하게 깔끔하게 좀 힙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우아르는 여러분 상의 예쁜 거 진짜 많으니까 약간 청순 글램 이런 거 좋아하시면 구경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짜잔! 이거는 미니스커트 인데 돈 클로젯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는 제가 처음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또 겨울하면은 여러분 부츠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부츠에 같이 코디할 만한 이런 바지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일단은 너무 괜찮다라고 느낀 게 기장감도 딱 예쁘고 A라인으로 퍼지는 라인이라서 똥배라든지 그런 힙딥 같은 거 예쁘게 커버가 될 것 같고 또 좋았던 게 이렇게 치마 바지예요. 반바지 안에 들어가 있고 겉에 이 스커트 라인이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허리 라인이라든지 뱃살 같은 거 정말 예쁘게 커버가 될 것 같은 라인감이고 게다가 뒤에는 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키치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편안하게 입으면서도 약간 하체 그 승마살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커버가 잘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허리끈까지 리본 디테일 묶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짜잔!
겨울 잠옷을 또 구매를 했는데 LJ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건 제 커플 잠옷으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막 기모 소재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얇은 면 소재예요. 정말 가볍게 입기 좋은. 그리고 디테일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약간 유럽 감성 느낌의 그런 집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밑단에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고 상의는 블라우스 타입처럼 되게 널널한 이런 상의거든요. 되게 귀엽죠? 가슴 라인에 밴딩이 있으면서 레이스 디테일 너무 귀엽게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남자 것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남편이랑 커플로 입으려고 남편 거랑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퀄리티도 좋고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에이블리 쇼핑몰 중에서 좋아하는 쇼핑몰이 바로 안젤라 부티크라는 쇼핑몰인데 여기가 정말 공주공주 하면서 청순한 그런 옷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또 신상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듬뿍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베이지 색깔 니트를 또 구매를 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딱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근데 이거는 어깨 부분에 단추를 살짝 이렇게 풀어서 약간 어깨가 노출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입어야 하는 그런 니트입니다. 가슴 부분에 영어 레터링 포인트 들어가 있고 기장감도 살짝 길게 내려오긴 하지만 또 막 엄청 박시하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 반바지나 이런 거 스커트 입었을 때 살짝 보이는 라인감으로 입으실 수 있는 오버핏 니트입니다. 겨울에는 아우터 같은 거 걸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니트 제가 구매를 해봤고 그다음에 짜자잔! 아! 이거는 아까 전에 아카시와라는 쇼핑몰에서 제가 구매를 했었던 모자이거든요. 제가 진짜 모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볼캡 모자도 사봤습니다. 쌩얼로 다닐 때나 아니면 저는 화장을 하더라도 이 모자 쓰는 감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가을 겨울에는 더더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자 쓴 그런 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정말 깔끔한 그냥 마도로스 헌팅캡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비슷한 거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은 밝은 아이보리색은 없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안쪽에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 끈으로 굴레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어로즈인데요. 유어로즈 사장님이 또 이번에 자체 제작 상품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짜자잔! 이런 기본 티를 보내주셨는데요. 역시나 유어로즈답게 너무 핑크 뽀용한 색감이 진짜 무슨 일이에요? 색깔 진짜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쪽에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원단을 하나 더 덧대가지고 속옷에 보이지 않게끔 그러면서도 신축성도 좋고 라운드넥에다가 몸매가 일단 진짜 너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허리 라인선 들어간 거 보이시죠? 밑단 굴림이랑 기본 티나 약간 그런 기본 라인의 가디건이나 이런 거는 진짜 유어로즈가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스커트 같은데 항아리 골반 스커트 겨울 버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핑크 뽀용한 색깔에다가 안감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속 비침을 좀 최소화하신 것 같아요. 두께감 자체가 되게 두꺼워서 이거는 겨울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허리 쪽에 보시면은 밴딩이 보이지 않게끔 제작이 되어가지고 허리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항아리 라인이라서 힙팁도 정말 예쁘게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색깔. 그리고 화이트 컬러 골반 스커트도 보내주셨어요. 완전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휘뚜루마뚜루 꾸며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청순한 그런 우유 느낌의 그런 뽀용한 색감들은 확실히 유어로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매한 거랑 선물 받은 것들 다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초겨울이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신나게 저의 단골 쇼핑몰들을 탈탈 털어봤는데 우리 멜로미들 취향에 마음에 드는 건 이번 영상에는 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추천한 쇼핑몰 외에도 저한테 만약에 추천하고 싶은 쇼핑몰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여기 밑에 진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새로운 쇼핑몰과 브랜드는 여러분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여기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